저의 서술도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눈 뒷미트 임하고 코 수술한 지한달차 됐습니다. 원래 쌍꺼풀이 기존 라인은 비슷하게 잡았는데 눈 앞머리 쪽이 쌍꺼풀이 풀려 있어가지고 약간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앞라인까지 확실하게 잡아서 눈이 좀더 또렷해 보여요. 보정어플로 이제 셀카를 안 찍어도 된다. 기본 카메라를 찍고 이제 피부톤이나 이런 것만 조금 밝히고 안 해요. 오, 완전 연예인처럼 사진 찍으시네. 일단 코 쉐딩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진 찍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부하게 동그랗게 나오니까 보정도 이상해지고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어. 일단 눈이 좀더 커진 것도 커진 건데 눈꼬리가 조금 내려가서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코 옆태가 여기 쪽 확실히 올라가서 코가 높아 보이는 점. 이게 제일 마음에 맞아. 들어요. 아니, 근데 진짜 약간 얼굴 너무 고급져졌어. 되게 만족스러운 얼굴로 너무 잘 됐다고. 아직 근데 조금 코 끝에 붓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붓기 빠지면 훨씬 더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요. 무조건 눈 트임이랑 코는 무조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좀더 인상이 순해지고 눈, 코, 입이 다 또렷하게 보이니까 화장을 안 해도 이제 밖에 나가는 게 훨씬 더 편해졌어요. 예전에는 화장 안 하고 나갈 때좀 부끄럽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, 혹시? 네, 무조건 뭔가 마스크 쓰고 나가거나 아니면 모자를 쓰고 나가거나. 지금은? 지금은 그냥 다 개봉하고 편하게. 일단은 원장님이 너무 재밌으시고 수술하는 동안 정말 긴장하지 않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, 진짜. 그렇게 수술할 때딱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긴장이 더 많이 돼요? 엄청 많이 했어요. 손도 떨고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원장님 들어오자마자 이제 막 유쾌하게 웃으시면서 긴장하지 말라고 긴장 풀어주시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주변에서 피곤해 보이냐, 화났냐,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. 눈이 커 보이고 좀더 순한 이미지를 갖게 해주고 화장으로 이제 눈을 안 띄워도 눈이 커 보이는 효과를 정말 느낄 수 있어요. 제가 딱 생각했던 이미지랑 얼굴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긴장도 잘 풀어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볼 때마다 너무 잘 됐다, 이쁘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.